박기순 씨의 양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기순 씨가 좀 준비했죠? 네, 제가 한번 네. 읽어보겠습니다. 근데 이 양력 자체가 네. 아 너무 슬프네요, 진짜. 한편엔 진짜 드라마 같아요. 그 나중에 편집할 때 음악 하나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중고등학교 시절 왕따 토익학원 사기를 당합니다. 네, 아까 말씀하셨어요. 네. 20살에 직업 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허리 디스크 발병으로 자퇴하고 수술했습니다. 아. 21세 때 집에서 쉬는 동안 폐결핵이 발병합니다. 그럼 22세 때 드디어 지방대학교에 합격 후 적응 못하고 자퇴합니다. 적응 못하고 왜 적응을 못해? 23세 때는 인근 놀이동산 케이블카 안내원 아르바이트로 7개월간 일합니다. 오래 하셨네요. 예. 네. 24세 때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로또에 심취하게 됩니다. 로또. 로또도 돈 많이 들어가요. 그때 로또를 심하게 하셨나요? 로또는 2003년 5월 24일부터 했습니다. 아유, 우리 자랑이라고 좀 갈 때까지. 예전에 말 샀는데 요즘에는 부모님께 죄송해가지고 5천원 미만으로. 정우 씨, 이게 맞았어요? 한창 살 때는 얼마씩 샀어요? 한 주에 막 3만원씩 사고 그랬어요. 한 주에 3만원씩. 이게 근데 맞은 적이 있어요? 4등 3번 됐습니다. 얼마예요? 4등 얼마죠? 4등 예전에 2천원 할 때 11만원 받았고요. 예. 요즘은 5만원입니다. 4등이? 예. 그때는 4등 3번 예. 할 수 있다고 희망이 생겼어요? 로또 그때는 병원비 벌자고 로또 산 게 이렇게 돼. 얼마를 버린 거예요? 로또 결과적으로는 한 얼마 버린 것 같아요? 한 3,400 되는 것 같아요. 한 번도 안 빠지고 로또를 샀어요? 매주. 네. 쇠뽕이 있을 상이 아니에요. 쇠뽕이요? 에비씨. 고급스럽네요.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25세 때 새 출발을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해서 실패. 대학을 또 입학했으나 다단계 사기로 자퇴합니다. 또 자퇴. 26에서 28세 때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단계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허송생활을 보내고요. 28세 때 대구 들어와서 무직 활동을 했으나 실패. 결국 11월 지인으로부터 취업 사기를 당합니다. 29세 때 현재죠. 네. 고정 수입 없이 간간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. 일주일 단계 하던 했었는데. 아. 네.